안녕하세요. 2019년 6월 마지막 주 해피뉴스입니다. 평범한 야구팬도 프로선수가 될 수 있다. 이 말을 현실로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. 바로 LG 트윈스의 한선태 선수인데요. 한선태 선수는 한국 프로야구 사상 처음으로 비선수 출신으로 1군이 됐고요. 지난 25일 데뷔전을 치렀습니다. 중학교 3학년 때 월드베이스볼 클래식을 보면서 야구선수가 되리라 마음먹은 지 10년 만에 1군 마운드에 오른 겁니다. 역시 꿈은 이뤄집니다. 방탄소년단이 또 하나의 신기록을 세웠습니다. 기네스북 관계자는 방탄소년단의 앨범 Mev of the Soul Persona가 한국 내 공식 판매량 339만 장을 넘겼다고 발표했는데요. 이 기록은 1995년 김건모 3집이 세운 330만 장을 넘어선 겁니다. 무려 24년 만인데요. 음악을 주로 인터넷으로 듣는 시대에 앨범 판매량으로 신기록을 세웠다는 게 정말 대단하고요. K-POP의 새로운 활력이 될 것 같습니다. Let's K-POP! 지금까지 나를 만들어준 건 바로 여러분이었다. 이런 말은 언제 들어도 감동인데요. 부경대학교의 윤종락 교수가 퇴임을 앞두고 이 말과 함께 대학에 장학금 2,5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. 윤 교수는 제자들에게 내 인생의 대부분을 보낸 곳에서 꿈을 키우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. 교수님, 정말 수고하셨고요. 많은 학생들을 대신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내일은 해피뉴스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